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8일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황영훈 가수의 고향 콘서트에 대한 평을 종합하면은 CD보다 훨씬 더 잘 부른다. 그리고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춤도 잘 추고 입담도 좋고 무대 장악력이 대단하다 등등이었습니다. CD보다 잘 부른다는 것은 무대 체질이란 이야기죠. 무대에서 부른 노래가 녹음실에서 부른 노래보다 훨씬 좋다고 하면은 그 가수는 무조건 대성합니다. 관중들과 딱 호흡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무대 장악력이 있다는 것은 이 가수의 담대한 정신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는 그런 황영훈 팬들의 입버릇처럼 나오던 이야기가 실제로 증명된 것이 콘서트였습니다. 이 콘서트를 통해서 황영훈 가수의 노래의 실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기인으로서의 실력이 검증받았습니다. 대승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황영웅 다녀왔는데 어제 온 사람들 하는 말 어제보다 저 잘했다고 하네요. 댓글 다신 분들이랑 똑같은 느낌 감동 완벽했습니다. 조갑제 TV 동영상에 달린 여러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노래 한 곡 한 곡 나올 때마다 너무 좋고 감동이어서 이게 행복이구나.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끝났어요. 슬픈 노래에는 옆에 분하고 눈물 훔쳐가며 듣고 신나는 곡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목소리가 좋아 잘하는 줄 알았지만 놀랐습니다. 노래만 잘하는 천재 가수인 줄 알았는데 위트 있고 팬들한테 다정하면서도 끼가 넘치는 연예인 중의 연예인이었고 최고 멋진 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평이 아주 종합적으로 황영웅의 면모를 요약했네요. 일하는 분은 방금 일상 콘서트 보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산인해 대박이네요. 노래는 CD보다 더 듣기 좋고 객석으로 나와서 디스코도 추고 말씀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데뷔 몇 년 차 가수 같았어요. 2시간 40분이 손살같이 지나갔어요. 티켓비가 아깝지 않았어요. 즐거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량을 가진 가수임이 당장 가능했을까요? 저는 지난 한 10개월 동안의 고생과 단련이 이런 황영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갔다 왔는데요. 오늘이 어제보다 절 더 잘하셨어요. 이분은 이틀 계속 가셨네요. 점점 더 잘하시네요. 황영웅님 오늘 100년의 약속 부르시며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노래는 최고입니다. 다른 가수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노래 두 곡 부르면 목소리 잘 안 나와서 씩씩대던 사람 다른 가수들이 있던데요. 황영웅님은 나훈아 제자 같아요. 작은 황제가 나타났어요. 조갑제 기자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모든 엄마들은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최고입니다. 황영훈 가수를 밀어준 것이 황영훈 가수가 처지가 안타까워서 밀어준 면도 있지만 황영훈의 노래가 너무나 걸작이므로 이런 천재 가수를 누가 핍박하느냐라고 들고 일어났다는 그 점, 즉 황영웅을 정확하게 봤다는 점, 황영웅의 노래의 위대성을 황영웅 팬들이 알았다는 점,
그래서 황영우 팬들은 귀가 좋은 사람들이다. 제가 처음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황영웅의 노래가 황영웅을 살릴 것이다. 그 노래가 황영웅을 앞으로 세계적 가수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람을 알아보는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첫째 날에 콘서트 언니랑 갔었는데, 라이브가 음원보다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감격스러웠고, 실물로 보니 TV보다 얼굴이 작고 인형같이 예쁘시더라고요. 게스트로 나오신 이영지 가수님 두곡 부르셨는데, 황영우 가수님을 1년 전에 보컬 트레이닝 시켰는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로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은 두달 끌릴 분량을 2시간 만에 습득하는 스펀지 같은 천재성이 있다 하시고, 지금은 가르칠 게 없다고 하시던데요. IQ도 상당히 높으신 듯해요. 언니는 타 가수 팬인데 황영우 가수 노래는 참 잘하더라면서 콘서트 가자 해서 고마웠다고 하네요. 음정 박자 한 글자도 실수 없으시고 트로트 외 다른 장르도 완벽하시고 대만족 귀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가수님 세계적인 가수가 될것 같아요. 다른 분입니다. 저는 어제의 황영웅 가수님 공연에서 받은 감동에서 오늘 또 벗어나질 못하네요. 감동 감동입니다. 노래는 말할 것 없고 말도 어떻게 배려 있게 하는지 황영웅님 마력에서 헤어나질 못하네요. 최고의 가수입니다. 혜숙 씨는 잠재된 끼가 이제 방출되나 봐요. 라고 적었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끝까지 응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 찍고, 대구 찍고, 부산은 이틀 연달아 갑니다. 해운대에 살아서 백스코가 가까워서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 밑에, 저도 해운대 거주자인데, 고향까지 가서 16일 킨텍스 홀 콘서트 보고 왔어요. 부산 백스코 1월 20일 예매되었습니다. 연달아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는 못 가고 다녀온 분 후기만 보고 들었는데요. 정말로 대단했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병원 근무 중 수건에 폰을 사서 가수님 노래 들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환우분 사연도 황영우 가수가 소개하면서 또 신청곡도 불러주셨다고 해요. 저는 광주, 청주, 대구 가는데 하루가 왜 이리 긴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소개했던 어떤 간호사분이서 보낸 글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라운딩을 하는데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환우분이 수건에다가 핸드폰을 사고 노래를 들으면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인생아 고마웠다. 근데 한달좀 지나서 그분이 다시 또 동영상에 댓글을 올렸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황영우 가수가 이 사연을 듣고 작사, 작곡한 노래가 꽃비라고 그럽니다. 꽃비. 요 사연은 나중에 따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매라는 필명을 가진 60대 후반의 이 팬분이 또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펴낸 기다린 날이 왔어요에 열매 씨가 쓴 글이 들어 있습니다. 16일 콘서트를 보고 저에게 이런 긴 편지를 보내오셨네요. 동영상 댓글로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열매입니다. 고향 킨텍스 황영우 가수 콘서트 다녀왔네요. 오늘 콘서트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말 눈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가수가 콘서트를 진짜 했습니다. 선생님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콘서트 2시간 반이 얼마나 좋았던지 무엇부터 전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곡이 넘는 노래와 또 아이돌 저리 가라 싶을 정도 춤도 어찌나 귀엽던지
정말 시간이 왜 그리 빠르게 흘러가든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오늘의 상황이 감히 꿈에서만 그려보았지 이런 날이 올줄 몰랐답니다. 잘생긴 우리 가수가 왜 그리 멋져졌던지 어디까지 멋져질지 앞으로 우리 가수 보기가 힘들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노래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초대 가수로 나온 영지 가수도 말했듯이 무서운 실력의 가수 정말 맞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실력과 외모를 또한 멘트 하나하나 완벽한 우리 가수란 점에 어딜 가나 내 가수, 우리 가수란 자랑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 선생님의 노고로 이런 날이 온 것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외국 출장에서 마치고 귀국하시면 다시 한번 모시고 콘서트 가야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 건강히 돌아오십시오.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 후 무섭고 두려워 아침에 되어도 TV를 켤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날개를 달고 완전 비상한 우리 황영우 가수가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행복한 이날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심에 무한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차 후에 텔레비를 안 봤나 하면은 혹시 텔레비를 켜가지고 황영우 가수가 무슨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런 뉴스가 나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서 텔레비를 못 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처절한 시간을 보낸 열매 씨가 이런 글을 보내 오셨습니다. 황영웅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